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요란하네요. 아, 진짜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짜 요즘같이 더위에는 에어컨을 밤새도록 틀어놔도 진짜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죠? 아, 그러니 꽃들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 어제 저녁에는 제가 퇴근하고 드디어 고추를 수확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바구니로, 큰 바구니로 한 바구니 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고추가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그거를 말려야 되잖아요. 고추가 많으니까 또 이제 가정용 그 건조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가정용 건조기에다가 고추를 싹 씻어서 갈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건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따고 이게 덜 익은 애들이에요. 그래도 많이 달렸죠?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게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확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수돗물이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씻으려고 씻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거기 건조기에다 갖다 두라고 씻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고추 딴 거 자랑도 못하고 사진 찍어서 자랑 좀 하려고 했더니 자랑도 못하고 바로 씻어서 건조기에 넣었어요. 할머니 건조기에. 근데 이제 건조기에 넣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이고,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땅을 못 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땅을 못 파겠어. 내일 와서 땅 좀 파줄게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제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와서 또 배추 심을 자리 땅 파고 비닐이 씌워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꽃밭에 어제 이제 여기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풀 뽑아놓은 거. 여기 보세요. 풀 뽑아놓은 거. 여기도 키가 고추 키만에 이렇게 풀이 자랐었는데 어제 밤에 풀 뽑으면서 고추 따면서 그랬답니다. 참 농사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드네요. 그냥 저는 여기 꽃만 심으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 고추 농사까지 짓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인심들이 좋죠. 할머니처럼 이렇게 고추도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이렇게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꽃들과 또 눈맞춤 할 시간을 주시네요. 이거 빨간 바구니가 꽤 커요. 이게 한 뼘, 두 뼘, 세 뼘, 세 뼘 반, 한 뼘, 가로도 두 뼘 반, 가로 세 뼘 반, 세로 세 뼘 반, 높이도 한 뼘이 훨씬 넘어요. 한 뼘 반 되는데 이 바구니로 하나 땄습니다. 고추. 고추 저는 풍년이에요. 근데 고추가 매워서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채송아. 어? 얘는 벌써 졌나? 벌써 입을 안 다물고 있네요. 어제 그렇게 화려하게 폈던데. 어제는 봤는데 오늘은 끝났나 봐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일반 채송아. 소종 태송아인지 참 예뻐요. 요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흰 무늬를 하고 있는 너무 예쁘죠. 채송아. 얘는 뭐지? 뭔? 네덜란드 채송아인가. 이거 선파워는 한 낮이 돼야 얘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같은 채송아 종이긴 하지만 달라요. 피는 그 시간이 달라요. 아유 예쁘다.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걸 오렌지색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오렌지, 여기 오렌지도 있긴 하다. 요건 오렌지, 요건 빨간색. 아유 진짜 예뻐요. 제가 요즘에 이런 채송아, 이런 꽃들, 요 노란 공이 이렇게 이쁘게 피워주는 꽃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위안을 받습니다. 많이 죽잖아요 꽃들이 지금. 진짜 너무 힘드니까 많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보세요. 풀 장난 아니죠? 이거 보세요. 푸른 바구가 지금 제가 이거 화분에 있는 건데
어머, 푸른 바가 왜 이렇게 펴요? 이거 하나가, 무슨 바람개비처럼, 이 푸른 바보거든요? 장미꽃 예쁘다. 이것도 따주고, 여기 예쁘게. 아유, 핑크색 너무 예쁘다, 장미. 여기, 바늘꽃 피는 거 봐요, 바늘꽃. 진짜 예쁘죠? 바늘꽃. 이거는 저쪽 밭에서 뽑아온 거. 우와, 예쁘다. 여기에서 와인컵 지손이 찾으세요. 꽃을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완전 풀밭입니다. 완전 풀밭. 오, 얘는, 죽지는 않았네. 끝에 꽃은 달려있네. 와인컵 지손이. 얘도 잘라줘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잘라줬어요. 아직도 못 잘라줬어. 지금, 눈에 누운 주름이 이렇게 피나봐요. 이렇게 누운 주름들이 이렇게 곳곳에. 요거는 화초 누운 주름이 아니라 그냥 풀이에요. 풀 누운 주름인데 이렇게 예쁘게 또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없어져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플록스가 이렇게 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는 이제 졌어요. 피고 졌어. 졌는데 그래도 놔두니까 그냥 계속 꽃이 피는가 봐요. 이것도 이렇게 지는 가지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범부채는 이제 씨앗. 완전 꽃이 없어요, 이제. 꽃이 하나도 없어. 여기 하나 피려나? 여기 하나 피려나 봐요. 이제 씨앗. 이제 씨앗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꽃 폈어요. 어머나, 이런 색깔이구나. 얘요. 에키네시아. 제가 기다리던 아이. 이렇게 피는구나. 이쁘다. 근데 굉장히 진한 색깔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진하진 않네요. 너무 더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일까요? 아이고 예쁘다. 이런 아들 이렇게 피면 엄청 예쁘겠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 풍차 데모로도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흰색 겹 데모로도 간간이 하나씩 이렇게 잊을만하면 하나씩 또 피워주고요. 흰색이 강한가 봐요. 흰색이 이봐 헛 데모르도 흰색만 이렇게 살아있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가요. 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오, 요거 겹 접시꽃. 얘도 이제 씨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는 않았어요. 없어요. 씨앗이 지금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다 씨가 되는 건 아니라서 아주 귀하네요, 이거. 아이고 대다. 아이고, 다 알려도 이제 하나씩. 이 아이는 키가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제가 심었던 그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런 고 종인 것 같아요. 요 색이랑 아이고, 요거는 조금 핑크색이네. 아, 똑같은 거다. 아이고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꽃들이 간간이. 얘는 이제 지는 아이 잘라줬더니 이제 또 새로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꽃들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풀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살고 있는 요 누운 주름. 얘네들이 되게 많아요. 누운 주름이 처음에는 여기 신기해가지고 제가 화분에다 담았으니 얘네들 화분에 심으니까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땅에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여기 꽃이에요. 이거 이게 누운 주름이랍니다. 부처꽃. 키 작은 부처꽃. 저 뒤에는 키 크네. 쟤랑 키 크네 절반 정도 돼요. 얘는. 그래서 꽃 피워주고 있고 하늘바라기 또 안 보면 섭하죠? 하늘바라기 안 보면 섭하죠? 어머, 얘는 갈수록 꽃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네요. 또 요즘 피는 건 이렇게 진하게 피네요. 이렇게. 예쁘다. 진짜. 아, 진짜 강추를 끝없이 해도 꼭 강추하고 싶으네. 여봐요, 얘는 씨가 없어요. 이게 씨인가? 이게 이제 씨가 되려나? 한번 지켜봐야지. 걔가 씨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하늘바라기. 하도 풀이 많아서
뭐가 풀인지 뭐가 하천지. 어머 얘 얘도 힘들어하네. 이거 뭐지? 그거 자엽 펜스테몬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가나봐요. 얘도 이제 얘는 꽃 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건 큰 꽁에비로. 어머나 환장이야. 요거 애기 용담초예요. 이렇게 먼저 있던 그 가지들은 다 말랐는데 여기 새순이 올라오면서 요 꽃 피우는 거 보세요. 얘 이제 겨울에 아니 저기 뭐지 그거 들어갈 때까지 설이 내릴 때까지는 요렇게 꽃이 필 거예요. 요렇게. 아이고 음낭극화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피면 진짜 볼만하죠. 음낭극화 사랑스러운 음낭극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배퉁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사방팔방 다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꽃밭으로 가는 길인데 완전히 밀림이에요. 밀림. 이야 진짜 제가 여기 지금 며칠 만에 가냐. 지난번에 영상 올릴 때 그때 가고 우와, 어제부터 이제 출근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우와 완전 밀림이에요. 밀림. 뱀 나올까봐 지금 짝대기를. 아우 진짜 가기 힘들다. 꽃을 보러 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호박에다가 풀에다가. 아유 아저씨 진짜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기는 여기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이야 대단하네. 아, 이제 밀림을 헤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꽃을 못 봤네. 이게 지금 솔잎 붕괴국이라는 거예요. 솔잎 붕괴국.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풀이 너무 많아요. 풀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요게 솔잎 붕괴국. 얘도 죽었다. 둥근잎 구절초. 여기다 새로 심었는데 얘 죽었네요. 아 죽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해국인데 얘는 초코 코스모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꽃을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거 붙들려 보세요. 요게 좀 어린 아이인데 어린 나무인데 얘가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서 이거 보세요. 다 꽃이 맺혔어요. 붙들려 올해 꽃 요렇게 보겠네요. 요거 어머 요거 이제 머지않아 피겠어요. 요거 보라색인가 봐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여기 지금 이 나무가 이게 한 나무거든요. 한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많이 퍼져갖고 이거 보세요. 가지마다 지금 꽃이 맺혀 있습니다. 붙들레야 이거 지금 요거 큰 나무만 지금 봤잖아요. 꽃을 요것도 이제 새순 올라오면서 아 얘도 계속 꽃이 이렇게 피네요. 이렇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붙들레야 진짜 예쁘잖아요. 외성종은 좀 약하더라고요. 외성종은 저희 지역에서 월동을 못했는데 얘는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월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꽃범의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다. 여기는 꽃범의 꼬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번식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가둬 놓는다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는 요쪽으로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침범하면 내가 침범하는 족족 다 뽑을 거야. 그냥 여기만 풍성하게 여기서 자라라고 여기에서만 키울 거예요. 얘도 꽃이 참 예뻐요. 꽃범의 꼬리 여기 보세요. 꽃 진짜 예쁘게 생겼죠. 얘들아 오랜만이다. 며칠 만이냐. 니네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 밀림을 헤치고 아주 진짜 오니까 그래도 꽃들이 아이고 예쁘다. 진짜 예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요런 아이들 씨 맺힌 애들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잘랐더니 여기 보세요. 새로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이고 진짜 에키네시아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거 이제 꽃이 또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나팔꽃도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고 예쁘다. 많이 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얘는 여기에서만 살면 돼. 내년에도 또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 거예요 아마.
꽃이 없네. 여우 눈동자 꽃이 없어. 아이고 예쁘다. 분홍색 씨앗 다할리야. 먼저 보내도 분홍색만 봤는데 오늘 또 분홍색만 보네요. 다른 색깔은 지금 안 보여요. 저 없을 때 피었나봐요. 분홍색. 여기는 빨간색인데 없습니다. 아유 예뻐. 백일홍 너무 예뻐. 백일홍 아 좋다. 아, 이 맛에 꽃을 키우죠. 이거 보세요. 발렌타인 자스민도 계속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대를 계속 물어주면서 꽃은 계속 피네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를 피면서 그런가 봐요. 아유 발렌타인 자스민 오늘은 조금 핑크색이 있나요? 여기 얘네들 꽃 속에 가운데 수술을 보면 핑크색 수술이에요. 꽃은 그냥 하얀색인데 속에 보면 요 수술이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점점 꽃이 피면 점점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수술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꽃 수술이 이렇게 분홍분홍해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도 은랑극화. 얘가 미역치. 미역치라 그랬나? 미역치인가 보다. 많이 피고지고 하네요. 아직도 메리골드는 이제 꽃대 이제 올라오네요. 천천히 올라와라. 백일홍 그동안에 백일홍 실컷 예뻐하고 실컷 볼 거야. 봉숭아. 아유 얘도 그냥 여기 하나 한 나무가 있으니까 이거 나무 두 개다. 두 나무인데 아주 꽃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봉숭아 그냥 이렇게 피는 봉숭아로 이 안을 삼고 있어요. 아우 장미도 예쁘게 피고 아우 예뻐. 장미도 예쁘게 피고 얘네들이 확실히 이쪽으로 와서 이제는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내네요. 요게 봉평 백일홍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꽃이 엄청 커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점점 얼굴이 커지고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완전 떡판이야 완전히. 우와 이렇게 아유 예뻐. 여전히 예쁜. 아이고 비누풀도 또 한번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주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펴요. 지금 또 졌어요. 이거 또 잘라줘야 돼요. 아 우리 집 새기 농장초는 언제 풀려나. 열심히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여기도 풀이 장난이 아니고. 아, 몰라 너무 힘들어. 그냥 풀과 같이 이기면 꽃이 피는 거고 꽃나무가 이기든지 풀이 이기든지 이기는 편 아니 풀은 내 편 안 할래. 아무리 이기는 편이 내 편이긴 하지만 풀은 내 편 안 할래. 이거 보세요. 아유 이게 하얀색 핑크색으로 장미꽃. 아이고 장미꽃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겸 무궁화 드디어 지금 다 지고 있는 요 아이 지금 봤어요. 꽃 보기 아주 힘들어요. 개미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아 얘네들이 미역치가 아니라 제가 또 저 미역치라 그랬죠. 벌개미치 맞죠. 아, 미역치 벌개미치. 미역치는 노란색. 얘는 벌개미.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출근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꽃 폈어요. 아까는 요것밖에 없었잖아요. 요거밖에 없었는데 와 난리가 났어요. 벌들이 지금 채송화 꽃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모아볼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벌들이 신났어요. 예쁘죠? 주연 채송화. 여기는 뭐가 백일홍이고, 아니 백리향이고 뭐가 풀인가. 아주 백리향도 장난 아니에요. 아주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아주 백리향이 있는 데는 풀이 그래도 덜하네요. 오늘도 고객님들께 보여드릴 꽃이 여러 꽃은 없지만 저에게 그래도
행복을 주는 꽃들 이렇게 입맞춤 하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주 소박하게 소박한 우리 꽃밭. 그래도 이런 꽃들이 있어서 꽃밭이 화려하고 행복을 주네요. 손님들 또 오늘도 볼 거 없는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파이팅 하자고요. 곧 가을이 오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